네. 두 사람의 행적이 예수님처럼 비슷했다라는 부분들, 그건 왜 비슷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네. 그 마틴 행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어요.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스테반은 사도 바울의 선구자였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마틴 행엘이 얘기하면은 거의 정설에 가까운 그런 무게 있는 학자인데, 그래서 이분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을까? 라고 해서 팩트 체크에 들어가 봤어요. 네. 예, 그런데 바울이, 그러니까 그 스테반에 대해서 언급한 본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그 이후에. 그 이후에. 우리가 아까 7장에서는 스테반이 순교할 때 옆에 옷을 맡고 있었다. 그렇게 첫 등장하는 거예요. 네. 그 이후로 과연 이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적 고민과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했어요. 그렇죠.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한 구절만 있더라고요. 사도행전 22장 거기에 26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그 천부장 병영 안에서 지금 변호하는 설교예요. 아, 네.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.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. 이렇게 아주 객관적인 얘기만 해요.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이런 거죠. 그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. 그냥 그렇게만 언급해요. 그래서 바울이 스테반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? 그것은 기록으로는 알 수 없다. 그러면 그의 행동을 좀 보자. 행동을. 네. 행동을 보면 스테반의 행동과 바울의 행동이 비슷한 게 많아요. 바울은 스테반같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봐요. 그 이후에. 그리고 바울은 스테반같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해요.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스테반 일이었어요. 그 일을 바톤을 이은 거죠. 그리고 바울은 스테반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요. 똑같이. 그리고 산헤드린 법정에 똑같이 신문받아요. 그리고 바울은 스테반같이 성전과 모세를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고소를 당해요. 그러니까 스테반이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더라는 얘기죠. 그렇다면은 스테반은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베드로, 스테반, 바울 셋으로 나눠보면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스테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근데 바울은 완전 이방인이에요. 그래서 이방인 사역자가 될 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게 스테반이었어요. 그래서 스테반 사역을 이었다가 이제 마케도니아 환상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이방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다리 역할한 게 헬라파 유대인 요 사역이 스테반이 했다. 그거를 계승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. 그래서 어떤 학자는 스테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. 이래서 스테반의 순교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가는 계기가 되었다. 그 도구는 바울이었다. 바울을 낳은 것이 바로 스테반. 바울은 제2의 스테반이었다.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.